젊은이 갑자기 왜 저러실까? 왜? 젊은이가 왜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인데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저렇게 폐지를 혼자 주우시고 다니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참안 됐어. 맞다. 우리 집에 왔던 택배 상자가 있었는데. 오, 할머니, 여기 저희 집에 남는 상자예요.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고맙단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용돈벌이로 재밌자고 하는 거지. 어쨌든, 아이고, 고마워. 네. 옆집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그래. 상자를 모아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려야겠어. 택배 왔습니다. 드디어 왔네. 뭐야! 내가 시킨 옷인데 왜 상자 안에 그렇게 옷만 달라왔지?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반드시 고백하고 말 거야. 예쁜 선물 상자에 내가 준비한 손편지랑 선물을 넣고 이제 잘 닫아주면 되는데. 맞다! 오빠한테 줄 선물을 안 가지고 왔네. 그걸 거실에 뒀던가? 이건 여기다 넣고. 힘들다, 힘들어. 한동안 안 쓰는 여름 옷이나 물건들을 차곡차곡 상자에 정리했고. 이제야 좀 편하네.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응, 여보 왔어요? 얘들은? 방에 있죠. 얘들아, 아빠가 치킨 사왔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 자, 자. 치킨, 치킨. 어? 뭐야? 이 녀석, 치킨 먹고 싶어서 빨리 내려온 줄 알았는데? 상자를 먹고 갔네? 쟤왜 그러는 거야? 몰라요, 저도. 아침에 안 쓰는 물건을 상자 안에 넣고 정리했는데, 글쎄, 상자만 쏙 빼간 거 있죠. 내 선물 상자 어딨어? 오빠 지시 분명해! 오빠! 오빠 어딨어? 오빠 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김리야! 상자 많이 모았다. 내 할머니 도와드려야지. 난 정말 착해. 할머니, 제가 상자를 많이 모아왔어요. 여기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고맙단다. 그나저나, 이렇게 한 술에 모으면 돈은 얼마나 받으세요? 한 5시간에서 6,500원 정도? 애기야,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냥 용돈벌이로 하는 거지. 그렇구나. 제가 또 상자 모으면 또 드리러 올게요. 안녕. 그래. 누구야? 너네 집에 상자 또 받으러 가도 될까? 리아야, 저번에도 우리 집 상자를 다 가져가지 않았나?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 상자가 다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택배 포장 같은 거를 할때 상자가 부족한 가져갈게. 현상이 일어나자. 조용 조용!
얘들아, 이번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김리야! 네. 그래, 이번에 또 시험 빵점 맞았더라. 끝나고 교무실을 따라와. 네. 그래 리아야. 그래 빵점. 공부 못하면 어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어떤 분이 리아가 참 착하다고 네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부 지원해주겠다고 하시고 가셨단다. 네? 누가요? 그건 비밀로 해달래. 네? 그래, 이제 가보렴. 어? 도대체 누구지? 집에 가야지. 어? 할머니? 정말 짜증나요, 네? 저희는 펜트 럭셔리 명품 매장 앞에서 맨날 피지를 주우시니까 저희 가게에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안 그래도 매출도 안 나오는데 할머니가 오고 간 난으로 더 떨어진 것 같아. 우리 VVIP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에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이 가게 앞에 폐지가 있으니까 추러오지. 대체 너무 막스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여기 오지 마시라고요. 저희 매장은 항상 퍼펙트한 고객님만 오시는 곳이라고요. 누가 봐도 폐지가 따서 주워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품 몇 개 살 테니까 폐지 주워가도 되지? 여기 제품 하나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해요. 아시긴 아세요? 하긴 아시는 게 없으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폐지 주워서 하루에 만원도 못 벌잖아요. 이거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도 없나? 듣다 보니 더 이상 못 듣겠네. 아니, 할머니 그냥 가요. 아, 고마구나. 고맙단다. 이런 곳에선 폐지 줍지 마세요. 제가 이 술에도 끌어드릴게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아주 난리를 쳐요. 우리 매장 앞에서 진짜 쿵시렁쿵시렁.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라. 다녀왔습니다. 아유, 리아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있길래 또 도와드리고 왔어. 응? 누굴 도왔다고? 아, 그 엄마가 전에 말했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 아, 그 할머니? 아유, 너도 장학금 주신 거 알고 있었구나?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너 몰랐어?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너 장학금 주신 거였어. 뭐? 어? 그 할머니가 돈이 어딨다고? 어? 응? 얘가 무슨 소리야? 그 할머니 그 옆에 펜트 상가 건물주야. 에? 왜? 그런데 왜 폐지를 줍고 계셔? 아휴, 그거야. 같이 사시던 할아버지도 없고 정말 심심하셔서 줍는다고 하시던데. 나도 그래서 처음에 저 할머니가 왜 저러실까 했다니까. 그래도 외로우실 거야. 자식들이 4명이나 있는데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매번 할머니한테 잘한다고 소문나는 걸. 그렇구나.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니,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건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직원 나오라고 해봐. 저 폐지 할머니가 또 왔네. 여기 왜 또 왔어요? 폐지 없다니까. 폐지 없어요.
아니, 아 자네 무슨 말버릇이야? 씨. 여기 건물주님이신데. 다름이 아니라 여기 월세 밀렸죠? 안 그래도 계속 안쓰러워서 봐주고 있었는데 잘 됐네. 이번 달 안까지 매장 빼세요. 아니, 저 회장님, 그 갑자기 무슨 소리지? 아니, 저...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건물주님인지도 모르고. 아, 진짜. 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래? 아, 당신 해고야. 아니, 저 회장님! 잠시만요!